안녕하세요. 판공식 숙제입니다. 여기는 경남 의령이에요. 오늘이 추석 연휴인데 온 가족이 오늘 모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이는 상가주택 2층을 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가족들을 만나봐서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건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햇빛이 뜨거워서 안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 안에 사진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간단하게 집 소개를 해드릴게요. 1층은 아버님이 카센터를 하시고 2층에 거주를 하시는데 난방과 단열 부분이 취약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거예요. 여기는 현관문인데 새롭게 교체를 하고 보이시는 세탁기 쪽은 단을 올려서 워시타워를 놓을 예정입니다. 세탁기 쪽에서 현관을 바라보는 사진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신발장 때문에 입구가 답답하잖아요. 이 신발장을 숨길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거실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문이 크고 수납 공간은 부족해서 이쪽에 붙박이장을 넣고 샤시 문을 줄일 겁니다. 이 집은 방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입구방입니다. 제가 밖을 내다보고 있는 창 쪽에 창을 없애고 신발장을 매립시킬 겁니다.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두 번째 방입니다. 옷이 살짝 보이는 곳에 붙박이장을 놓을 예정이고 미닫이 문을 여닫이 문으로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방 안에 있는 작은 창인데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방문을 바꿀 겁니다. 큰 방과 작은 방 사이에 욕실이 있어요. 앞에 보이시는 양변기 위치를 변경하고 양변기 옆으로 파티션을 놓아서 샤워할 때 물이 튀는 걸 막고 오래된 수전을 교체할 겁니다. 벽은 300에 600각, 바닥은 300에 300각 타일을 시공할 거예요. 보이는 곳이 큰 방입니다. 4층에 보이는 장롱을 철거하고 새롭게 붙박이장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난방과 단열이에요. 로유리를 넣은 발코니 창 샤시를 설치하고 샤시 주변으로 단열을 신경 써서 할 겁니다. 보시면 벽돌에 균열이 엄청 많잖아요.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V 커팅을 하고 균열 보수를 한뒤 단열재를 붙이고 도배 마감을 할 겁니다. 마지막 부엌입니다. 엄청 깝깝해 보이시죠? 좌측에 큰 냉장고가 동선을 방해해서 냉장고를 옮길 거예요. 이 작은 문이 베란다로 나가는 문인데 냉장고를 놓기 위해서 이 문을 막고 중간방 작은 창 쪽으로 베란다 나가는 출입문을 만듭니다. 벽면 사면은 300에 600각 타일로 바르고 주방 샤시도 교체하고 어머님께서 특별히 간접 조명을 넣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구조와 인테리어 방향을 설명드렸고 사연을 보내주신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판공리 기술자님께 의뢰를 한 딸입니다. 제가 이집 의뢰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이 낡고 그런 거는 아닌데 집에 금도 가고 전체적으로 단열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집이 겨울이 되면 안과 밖에 온도가 차이가 안날 정도로 많이 추웠습니다. 그걸 제가 또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게 너무 딸로서 마음이 아파서 예쁘게 따뜻하게 이번 겨울을 날수 있게 방공리 기술자님께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유튜브를 보니까 판공리 기술자 해가지고 쭉 보니까 너무 섬세하게 진짜 내 일처럼 내 집처럼 깔끔하게 신경을 그렇게 써주고 부담 없이 해주니까 그게 뭔가 와닿아서 그래도 모든 걸 맡게 되겠다 이분한테는 정확하게 해주실 분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딸한테 의뢰를 하게 되었고 또 딸이 그 사인을 황님한테 일일이 그 편지를 쓰고 하니까 그래서 황님께서도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한 시간 반 되는 그 거리를 어른까지 오셔가지고 한번 해주겠다 해서 그참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하게 됐어.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유튜브를 접하게 됐는데, 아니, 이때까지 한 그거를 보니까 너무 믿음이 가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신경 써주시고, 그러는 모습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제가 우리 딸한테 의뢰를 해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직접 이렇게 와 오시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믿음이 더 가거든요. 그래, 끝까지 잘 해주시리라 저는 믿고, 잘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셨죠? 제가 이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이 집이 따뜻한 집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몇 주 뒤에 만나요. 안녕. 안녕.